바람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으로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기계 에너지, 즉 회전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인데요. 풍력 발전기의 구조는 크게 블레이드, 타워, 너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풍력 발전기를 보겠습니다. 바람에 돌아가는 날개 부분이 블레이드고요. 바닥과 연결된 철 기둥이 타워, 블레이드 뒷부분이 바로 너셀인데요. 너셀 내부를 한번 볼까요? 너셀 안에는 바람이 불면서 생겨난 블레이드가 만들어낸 회전력을 증속기로 전달하는 주축, 주축의 저회전 고토크를 고회전 저토크로 변환시키는 증속기, 증속기에서 고속으로 변환된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기를 비롯해 바람의 방향에 맞춰 블레이드 방향을 좌우로 회전시키거나 풍속에 따라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품들을 통해 블레이드가 바람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주축과 증속기를 통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고 발전기를 통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풍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바람 에너지가 회전 운동 에너지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